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 그동안 저의 수건 사업이었던 겨울 코트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역경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완성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제 코트 구경하러 함께 가시죠.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Coming up right down the line. Chestnut. 지금 이 풀미님이 만든 이 코트를 보면은 카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넥라인이 동그랗게 내려오다가 앞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여기가 딱 여밈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딱 맞닿는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코트를 엣지 투 엣지 코트라고 한대요. 사실 옷을 만든다고 해도 코트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코트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덤블링 코트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약간 신축성도 있고 카라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하는 코트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코트 이러면은 약간 고급스럽고 되게 간결하면서 심플하면서도 예쁘고 탁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제가 굉장히 제대로 그 디자인을 이번에 만난 것 같아서 설레고 있어요. 지금 빨리 만들고 싶어서 원단을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원단 이건데요. 뭐 이게 두마 반을 샀어요. 캐시미어가 들어간 울이에요. 캐시미어가 20% 정도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캐시미어가 들어가면 되게 비싸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얘가 이제 겉인 것 같죠? 아닌가? 겉부분에 약간 광택이 이렇게 있어. 캐시면은 그냥 울보다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 그리고 좀 가볍고 울 100%보다 캐시미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고 이게 아무래도 비싼 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재단부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원단을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비싸든 싸든 원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지만 돈이 더 들어간 원단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치 표시할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표시할 부분은 이거거든요. 이 점이면 이 점을 가로로 한번 접어서 긋고 또 세로로 한번 접어서 긋고 이렇게 해서 X자를 만들어요. 이 실표뜨기를 할 때 사용하는 실은 면사를 써야 됩니다. 일반 재봉사를 쓰면 이게 다 빠져나가버리거든요. 저 면사는 시장에서 한 묶음에 뭐 100개인가 이렇게 묶어서 판매되는데 1,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 한참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바늘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실을 끊어주고요. 이 두 장 사이를 벌려서 다시 실을 끊어주면 양쪽 재단한 원단의 같은 지점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상당히 요긴한 옷 만들기의 기초입니다. 처음에 영국 패턴 사용하면서 너치 표시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요. 이게 꼭 빼먹지 말고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옷의 완성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패턴일수록 너치 표시가 많다는 거, 정확한 옷 만들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소매 진동 부분이 참 희한하게 생긴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소매는 저도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느낌의 소매가 완성될까 상당히 궁금해서 빨리 작업해보고 싶었어요. 안감이 없는 디자인이라 시접을 잡아줄 수 있게 상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원단이 너무 두껍고 조심스러워서 상침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풀비님이 만든 코트를 보면 상침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양이 코트 모양이 더 잘 잡히는 게 지금 보이죠? 지금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도톰한 이런 니트 재질이지만 저 원단 코트 만드는 원단보다는 약간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다트가 들어간 부분에도 이렇게 상침이 들어가 있고 주머니 요 조그만 주머니 입구 요 옆선에도 이렇게 상침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용한 캐시미어 울은 네 겹 정도 겹치니까 꽤나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시접을 더 고급스럽게 하려면 접밴드를 감싸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사서 입은 코트인데 핸드메이드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코트예요. 보면은
안에 시접처를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거 아시죠? 예, 이런 울 같은 거 핸드메이드 코트로 나온 원단은 이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한 겹으로 다른 한겹 시접을 감싸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 처리가 오버록한 게 없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안쪽에 주머니를 보면 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안감이 없고 디자인이 심플해서 설명서 보면서는 이거 금방 완성하겠는데 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손으로 해야 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캐시미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봉틀로 드르륵 박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도 제첫 번째 캐시미어 코트니까요. 차분한 마음으로 잘 만들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 소매 진동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기분 탓인가? 실제로 입어보면 또 괜찮은데 말이죠. 이 소매의 생김새가 달라서 아마 입을 때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선이 약간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 저도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앞으로 당겨진 옆선 때문인지 코트 자체가 상당히 아담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귀여워. 어제 분명 작업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매를 달고 안단을 입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작업이 다 뒤쪽에 몰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감이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후처리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고리 여밈을 다는 것도 손이 많이 가고요. 아, 그런데 이 코트 고리를 따로 이렇게 큰걸 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큰 골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원단 실 같은 걸로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쇠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뭐 원단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코트용 같은 데 쓰는 좀큰 걸고리. 좋다. Right down the line, chestnuts roasting on the burner. Everybody knows it's Christmas time, and we've got Frosty, Rudolph, Snowball, Snowflake, Cookie Dough, and that old Scrooge. Firewood, fireplace, sugar plum, jingle bells, and little helpers too.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Right down the line. 특히 사용한 원단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접혀야 될 부분이 잘 납작하게 접히질 않아서 시침질로 눌러서 하루 정도 잡아두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도 거의 전체를 다 시침질을 했고요. 밑단은 손바느질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꽤나 많이 걸렸고요. 오늘 완성해서 입고 싶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땀한땀 만든 이 귀한 코트를 첫 착장부터 눈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내일로 미룹니다. 세상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었어요? 와. 제가 처음 만들어 본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아껴서 오래오래 입으려고요. 저처럼 겨울 코트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좋은 원단 또 원하는 색상으로 구입하셔서 작업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차피 코트 만드는 건 힘이 좀 드니까요.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그 결과물이 성대하면 더 좋잖아요. 처음부터 두꺼운 코트를 만드는 게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고급 린넨 같은 걸로 봄, 가을 자켓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겨울 코트를 도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oliday for family.
mistletoe, candy cane, and Santa Claus. Gingerbread woman and a gingerbread man in a gingerbread house and all.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Coming up, just around the corner.